저는 제 파트 정말 사랑해. 아직도 게으르세요. 네네. 짜릿해, 짜릿해. 네. 꼼꼼티끼. 선배님과 만나셨는데. 워낙 선배님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편하게 너무 재밌게 했고, 새해가 되고 나서 의미 있는 일을 또 하나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분이 뭔가 따뜻해지고 뿌듯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고요 속의 외침이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. 고요 속의 외침을 ABCX가 잘 못하긴 하는데요,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거든요. 진짜 못하긴 하더라. 진짜 못하더라. 4명에서 총 6문제밖에 못 맞춘 거잖아요. 형 지금 신고 있는 거. 신고 있는 거. 그게 나이키. 뭐야? 나이키야! 저게 뭐야? 저 신발 종류. 에어포스? 신발. 아니. 아니 저거 신발을 왜 몰라. 디테일하다. 신발 종류. 조던? 조던. 헬스타일. 조라. 이런 날이 있다는 걸 몰라서 뭔가 이런 좋은 활동에 같이 힘을 보태지 못했던 에비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뭔가 이런 의미 있는 날들을 뭔가 좀 더 나서서 조금씩 더 알리면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라이브 하는 내내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일어나서 주겸을 한꼬집 그냥 물에다 타서 따뜻한 물에 타서 가글을 5번 정도 해요. 다음에 이제 근데 돈 진짜 많이 들 것 같아. 나중에 내가 병원비를 생각하면 지금 투자하는 게 낫겠다. 미래에 대한 투자 좋네요.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따뜻한 티 같은 걸 좀 먹고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좀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고 저도 되게 뭔가 많이 도움이 되는 걸 느끼기도 해서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아유, 너무 예뻐. 일단 느낌 자체는 피크닉. 네. 여유를 가지는 것도 뭔가 하나의 건강을 지키는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시간을 보내며 뭔가 스스로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아, 예뻐요. 이 질문들을 꽤 받았었어요. 그럴 때마다 그냥 좋아하는 거 듣기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되게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걸 많이 찾아서 겨울엔 보드를 타러 다닌다던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거 운동을 한다던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 중이에요. 저한테는 뭐니 뭐니 해도 스트레스한테는 잠인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자더라고요. 진짜 많이 자요.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전 형이 집에. 근데 알고 보니까 방에서 하루 종일 잔 거예요. 진짜 진짜 하루 종일. 저는 제 파트 정말 사랑해. 알죠? 아, 형도? 나도.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제 파트를 너무 사랑하는. 저는 아직도 게으르세요. 네네. 드이 씨 파트. 아, 어디죠? 네가 떠난 이유 난 아직도 범이 돼도 혼자 결을 나고 있어. 아니, 내 모창이냐고. 저 있어요. 뭐예요? 저는 우진이 형의 제 파트요? 네. 불시착의 인트로를 조금 탐내요. 무슨 말이라도 소용없지. 안 내려가는데요? 안 내려가는데. 아니 아까 갑자기 네. 자기 혼자 네. 김혜수 성대님 성대모사를 막 하는 거 같아. 나 이걸 지금 여기서 우진 씨 덕분에 토크를 잘 뽑아내. 액션. 아버님은 왜 당당하십니까? 아니 잘생겼다? 짜릿해? 짜릿해? 아니, 짜릿해? 힘이나? 좋은 말 많죠. 뭐 노래 너무 잘한다, 춤 너무 잘 춘다 이런 거는 이제 직업상 직업으로 굉장한 칭찬인 것 같고 대위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대위를 칭찬해 줄 때 좋아요. 전 약간 딱 그거 있는데 제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그 뭔가 다 알고 있다 I know, I know 그런 말들. 에비뉴는 일단 저희 AB6IX한테 있어서 뭐든 뭘 하든 그냥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잘하고 싶은 이유도 에비뉴고 뭐 이쁜 모습,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이유도 에비뉴고 그냥 모든 이유가 다 에비뉴여가지고
뭐 원동력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. 저는 좀 삶의 이유라는 느낌으로 말을 드리고 싶은데 에비뉴 분들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. 나의 삶의 이유는 대중분들 그리고 에비뉴 분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웃음을 드리고 좀 그러는 게 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가지고 삶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실 때가 있고 거울 보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. 되게 힘이 많이 나고 저보다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복 받은 얘기인 것 같아요. 저희에게 에비뉴는 낙하산? 힘들던 지치던 떨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. 그럴 때마다 저희를 낙하산처럼 탁 잡아주고 정말 빠르고 무섭고 그 떨어지던 그 순간에서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이 보이잖아요. That's right. 저희를 잡아주는 순간 이제 저희는 이제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. 요즘 사실 우리 에비뉴 분들을 콘서트 이후로도 또 다시 못 보고 있어요. 코로나가 좋아지면 우리 정말 많이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도 이제 멋있는 모습 더 좋은 노래로 찾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AB6 에비뉴의 자랑이들 에비뉴 AB6의 자랑이여라. AB6IX가 추천하는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도 꾸 눌러주세요.